어느덧 데뷔 13년 차로 가요계에서는 대선배지만 빅뱅에서는 막내인 승리. 아버지 멤버 형아들이 다 군생활 중이잖아요. 네. 태양 씨하고 전화한 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. 예, 뭐 훈련을 좀 잘 받아가지고 포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근데 승리 씨랑 통화한 거예요? 예, 군부대 전화로 와가지고 촬영 중이었는데 받았더니 예, 보고 싶다고, 사랑한다고. 우와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얘기를 했죠. 아니 이럴 시간 있으면 형수님한테 전화를 할 것이지. 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. 매주 면회를 가는 걸로 제가 드렸습니다. 이거 뭐 GD나 이제 뭐 타평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좀 오고 그래요? 네. 그때 정말 공중전화 같은 걸로 전화가 오고 통신부가 딱 들어오거든요. 정말 이런 전 얘기보다는 네. 보고 싶다, 사랑한다,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.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 승리 씨는 계획은 하고 계세요? 당연히 저도 가야 되고요. 네. 빅뱅의 컴백이 네. 늦어지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저도 함께 구립대를 할 생각입니다. 가수, CEO, 거기에 주짓수까지 점령한 승리! 예, 제가 일본 대회에서 메달도 뭐 대회 나가가지고 은메달 따고 무서워서 안 되겠다. 형이랑 불러야겠다.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요? 그 대회가 아마추어 대회였는데 참가자가 3명이었습니다. 제가 3명 중에 동메달 따고요. 그래요? 은메달 딴 겁니다. 네. 정말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. 신나 방지만 안 돼! 안 돼! 네! 신고 확인되는 건데 안 돼! 안 돼! 네! 신고 확인됩니다. 제가 그 약 18회 YG의 직원분들의 예. 매니저 포함, 스타일리스트 포함해서 재무팀, 회계팀, 인사팀, 디자인팀 다 제가 결혼식을 함께 했는데요. 제가 18팀 중에 16팀에게 여쭤봤어요. 왜 저한테 축가를 부탁했느냐? 예. 80%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. 뭐죠? 만만해서. 아, 이제 기분이.